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인 코딩. 요즘 코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덩달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코딩 강사 양성 과정 교육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교육 현장에 엄종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코딩 교육이 한창인 서초 구립 여성회관 강의실입니다. 강사의 설명이 끝나자 수강생들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. 거미하고 그다음에 전투기하고 딱 부딪히고 나서 게임 오버 신호 보내면 되겠죠. 오늘의 목표는 고전 게임인 갤러그 프로그램 만들기. 육아휴직 중 강좌에 참여한 김수영 씨도 손쉽게 과제를 완성합니다. 김 씨는 현직 프로그래머지만 코딩 강사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도전에 나섰습니다. 예전 했던 일과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했던 커리어를 살려서 코딩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. 김 씨처럼 수강생들은 강사 또는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. 코딩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이를 둔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 오는 2018년부터 초중고 코딩 교육이 시작되면서 코딩 강사는 유망 직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단순하게 수업 강의 개설하고 끝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걸 잘 적응하고 계속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지도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취창업 아이템으로서 코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.